강원도가 레고랜드 사태 타개책을 발표했지만 반대측 입장은 강고합니다. 레고랜드 반대 대책위는 강원도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특혜와 배임 의혹이 여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레고랜드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범시민 대책위가 강원도청 단식 농성장 앞에 섰습니다. 이들은 레고랜드 공사와 관련된 불공정 계약을 파기하고 혈세 낭비 책임자를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강원도 집행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강원도 강원중도개발공사가 STX 건설과 했다는 재합의 결과에도 의문을 내놓았습니다. 450억 원 상당의 기반시설과 복토공사 사업을 STX에 준다는 발상 자체가 불법과 탈법, 초특혜적인 구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가 특수목적 법인이기는 하지만 중도개발공사의 최대 주주가 강원도고 개발 부지 역시 강원도 땅인데 STX 건설의 불법적인 약속을 남발했다는 겁니다. 중도개발공사 강원도가 최대 주주로 있고 공공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개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에 분명히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멀린사로부터 1,800억 원 투자 확약서를 받았다며 면피를 시도하고 있지만 600억 원 투자 송금을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지난해 12월 MDA 체결 뒤 3월 착공, 6월 착공 장담을 했지만 모두 거짓말이 돼버렸고 전 중도개발공사 사장까지 그만두는 초유의 사태가 왜 발생했느냐는 겁니다. 레고랜드 중단 대책위는 내일부터 시민소송단을 모집해 도지사와 경제부지사, 중도개발공사 전 사장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레고랜드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 11일째입니다. 사업 추진과 중단 목소리 간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